여기 남성은 키위에 무언가를 내려꼽는데요. 그렇게 계속해서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옆에 보이는 것처럼 키위가 예술작품처럼 잘려서 나온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결과는 어떨까요?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보기엔 이쁘지만 먹기는 굉장히 불편해졌죠. 그리고 이번에 오이에 무언가를 꽂고 돌리기 시작하는데요. 얘도 키위처럼 되는 건가 싶었겠지만 사실 오이를 회오리 모양으로 편하게 자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습니다. 저렇게 잘려있는 오이를 길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스프링처럼 나왔는데 장식용으로 쓰기엔 정말 좋은 도구지만 일반 가정집에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